네, 어제 우리 증시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도 유의미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우리 증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공략주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오늘 KB금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70년물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방어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우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부채 구조조정 영향으로 은행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이후 올해 같은 경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은 5배, 그리고 PBR은 0.49배 정도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KB금융 같은 경우는 동종업종 내에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45%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이익 성장에 대한 매력도도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떤 전통적으로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도 KB금융의 주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공략주로 준비를 하셨고요. 자, 황혜수 차장님, 3분기 금융주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을 좀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금융주 같은 경우는 3분기 같은 경우 보통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3분기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최근의 시장 상황이 은행 영업 환경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4분기, 늦어도 내년 1분기 실적을 어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수 있는 영업이익 실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금융업종, 특히 은행업종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상 시장 내에서의 대안주로서 은행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3분기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은행주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